뒤에서 뭐 하는 거야? 그 뒤 뭐죠? 그 뒤에서 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한다는 얘기잖아. 뒷좌석에서 우리 부모, 내가 막 설명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따지는 듯이 뭐 하는 게 뒤 뭐예요? 뒤 뮤어는 양전 아니고, 그쵸? 뒤 뭐? 뒤에서 묶어! 한더니 묶여갖고 양전이 있는 거고, 뒤에서 뭐 하는 거? 이의를 제기하다. 챌린지죠? 이의를 제기하는 건 챌린지. 도전하지 마세요. 챌린지가 명사로 쓰이면 뭐야? 당면 과제죠. 지금 막 닥친 과제예요. 지금 막 닥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이의 제기. 자, 콜로케이션이 있네요. 전부 다 뭐야?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거죠. 빨간 거로 동그라미. 데몬스트레이터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였어요? 항의하다, 반대하다였잖아. 아, 반대하고 항의하고, 그쵸? 데몬스트레이트 위드를 쓰네요. 어, 중요합니다. 자, without 디머는 뭐야? 디머. 이의 제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 없다. 참고로 레더비 나오네요. 레더 밑에 나와 있어요. 레더비 붙어 있을 때하고 떨어져 있을 때하고. 자, 여기서는 정지로 쓰였겠죠. 정지 없다라는 얘기니까 끊임없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보면 쉬우니까 보면 될 것 같고. 레더비 떨어져 있으면 뭔가 약해지고 누그러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웨일의 느낌이 강하죠. 약해지다 하면은 웨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결정하는데 저기 어 만약에 시험 단어 시험 본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단어 시험 못 보면은 집에 갈 시간 시험 끝나거나 10시에 간다 그러면 10시 이후에 다시 봐야 돼. 나머지 거 안 하고 계속 단어 외우고 그러면은 시간표가 의미가 없어요. 한대는 거야. 그래서 어 지금 6주인데 어 언제쯤 나와요 시간이? 뭐 어 시간표 자기 시간이 정해지는데 똑같아? 어 어떤 다 지금 새로 짰는데 자기만 지금 안 짜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10일 가면 2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표의 위력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와서 기계처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하루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다들 나도 시간표 짤 때 어 최대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잘 짜고 있으니까 다 따라오고 어 object disapprove 반대하다 못마땅하게 하다. 요거는 디스어프로브, 어프로브가 승인이고요. 디스어프로브는 반증하다라고 써보세요. 반증하다. 이게 더 좋아요. 반증하다. 반증하는 게 뭡니까? 반증하는 게 잘못된 것을 입증하다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반증하다죠. 그래서 디스어프로브는 뭐 불승인하다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반증하다라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독해에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센트가 필링이죠. 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느낌이 같지가 않고 멀어졌어요. 너와 나의 느낌이 서로 멀어졌어. 감정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했죠. 의견을 달리하는 거니까. 뭐 어그려 하고 동의하는 어그리고요. 아 모라토리엄 별표해야 됩니다. 모라토리엄. 집을 유해, 집을 정지, 집을 정지. 일시적 활동 중단 이렇게 써놓고 한전이가 나한테 1억을 빌려갔어요.
1년 후에 가는다 그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가죠. 야, 이거 갚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요. 나중에 몰아드릴게요. 지금은 못 갔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드릴게요. 몰아드리요. 됐죠? 모라토리엄, 모라드리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단어가 디펄트죠. 디펄트, 채무불이행. 그리스가 디펄트를 선언하잖아요. 그쵸? 나중에 몰아드릴게요.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거야. 디펄트 선언하고요. 그쵸? 디펄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태만이라고 쓰세요. 이 태만이 이제 중요해요. 태만.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가만히 하고 있어요. 뒤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걸어가. 그럼 발자국 소리가 들리죠. 그럼 잠자고 있다가 뒤에서 벌떡 일어나겠죠. 그게 디펄떡, 디펄트예요. 디펄트, 디펄트. 해만한 거죠? 자, 디펄트, 디펄트. 자, 다음에 디노트. 디노트의 반대말이 커노트죠. 디노트는 뭡니까? 명시하다예요. 명시하다. 커너트는 뭐예요? 암시하다. 여기다가 쭉 써봐. 얘는 명시하다. 커너트 반대말. 얘는 암시하다. 따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명사형은 커노테이션, 디노테이션이죠. 디노테이션. 봐. 커노테이션. 명시 암시죠. 커노테이션. 우리가 뭐 이런 거 백색은 순결이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했어. 화이트, 화이트, 트러키. 1번 커노트. 2번 디노.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백색은 순결이라는 의미를 명시하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는 거죠. 1번이에요. 너 숙제 안 했지? 그죠? 저거 숙제 안 했지?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 잘했다.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디노트는 뭐예요? 굿장이고 커넌트는 뭐예요? 너 죽을래? 이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명시적 표현이 있고 함축적 표현이 있고 명시, 암시가 있고 유페미즘은 뭡니까 그러면? 뭔가를 표현할 때 유페미즘. 왕복 어법이죠. 왕복 어법. 유가 붙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뜻이잖아. 좋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die. 를 패스 어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복 어법. 그러면 얘의 반대말이 다이페미즘이죠. 다이페미즘. 다이스페미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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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뭡니까? 위, 앞, 어법이죠. 다이스페미즘, 위, 앞, 어법.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머프 잇이죠. 스머프 잇. 혹시 살아가면서 스머프 잇이라는 단어를 말을 들어본 사람 좀 들어보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주로 했어요? 누구한테 들어봤어? 그냥 이제 들어갔다고 한 거지. 난 좀 심은. 자, 촛불이 있습니다. 얘가 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촛불에 심지가 있죠. 여기 불을 붙이잖아. 그럼 불이 어떻게 붙어요? 이렇게 붙겠죠. 그
그쵸? 이 심지를, 심지를 스너프라고 해요. 자, 촛불 보면은 뭐 하고 싶어요?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고 싶어요? 끄고 싶어요? 당연히 끄고 싶죠? 훅 하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스너프 잇! 이렇게 얘기하면 대전화. 안 되지. 대전화. 비전화. 스너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나이스 패미즘이라고 해요. 위, 앞,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됐고요. 디노트, 뭔가를 명시하는 거니까 인디케이트, 마크, 시그널 이런 거 다 좋죠. 인디케이트 있는데 여기다가 쭉 써봐. 마크, 시그널 전부 다 명시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잖아. 리프리젠트, 리프리젠트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인디케이트, 마크, 시그널, 리프리젠트가 나타내다 라는 뜻이잖아. 보여주는 거니까 명시하는 거죠. 노션은 개념, 관념,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노티파이는 통지하라고 뭐 쉬운 거네. 자, 디픽트 그리다죠. 그리다, 묘사하다. 우리 얼굴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요? 1번으로 그려요? 2번으로 그려요? 2번으로 그리죠. 뭔가를 그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안 그리죠. 그래요. 피트가 뭐예요? 피처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아래로 묘사해서 그리죠. 그래서 묘사하다, 서술하다예요. 사람 얼굴 그릴 때 위에서 아래로 쫙 그리면서 서술하고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D가 다운이니까. 동요 보면 디스크라이브, 리프리젠트, 아까의 내용 나타내다, 보여주다, 묘사하다. D, 저기 뭐야, 딜리니에이트예요. 딜리니에이트. 많이 들어보세요. 딜리니에이트, D가 다운이죠. 라인이 있네요. 선이 있네. 아래로 선을 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묘사하는 거죠. 그쵸? 피처, 포트레인, 뭐 초상화라는 것도 있고요. 포트레이트는 초상화죠. 그래서 포트레이, 묘사하다고. 렌더, 표현하다. 대개하다, 제공하다, 표현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렌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렌더는 한마디로 뭐라고? 메이크예요. 뭐라고요? 렌더는 한마디로 메이크예요.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대개하다잖아. 대개하다. 사형식으로 쓰이면 somebody something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잖아. 얘는 5형식으로 쓰였고, 3형식이면 어떤 시를 썼어요. 이 시를 딱 읽으니까 섬세한 외로움의 표현이 담겨져 있어. 그런 느낌을 이 시는 낸다. 됐죠? 이 시는 그런 느낌을 낸다. 그래서 어떤 느낌 따위를 내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 따위를 낸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런 느낌을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다라고 쓴 거예요. 삼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느낌을 낸다, 내다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리고 나면 피처 리스크, 그림같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림 같은 멋있는, 즉 합쳐서 그림 같이 아름다움. 다시 써야 돼. 그림 같이 아름다움.
이쪽 이게 저기 시 시닉하고 동료가 되겠죠.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우, 문장이나 표현 따위가 나오냐? 문장이나 표현 따위가 그림같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생생하다는 얘기잖아요. 생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개 써놓고, 한 페이지만 더 합시다. 너무 빨리. 다 이제 중복이 되면서 그지? 말이죠. 아래로 말을 하는 거네요. 그쵸? 아래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디나운스에서 얘가 콜이고요. 얘가 나운이잖아. 콜 스피커.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뭐야? 콜 나운이겠죠. 그러니까 말을 나운하게 하는 건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피치가 있죠. 얘가 뭡니까? 아, 프리치. 미안해. 프리치. 피 속까지 도달하게 하는 거네요. 내 피 속까지 도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설하다잖아. 프리치는 연설하다. 그럼 프리치 다운하면, 바로 줘줄게. 프리치 다운. 말을 하는 건데 다운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설교하듯이 비난하다죠. 그쵸? 말을 아래에다가 대고 하면 이렇게 하고 하면 이 새끼 되잖아. Stop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디나운스도 비난하다예요. 말을 아래로 하는 거면. 그럼 프리치 업이라고 하면 위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다. 프리치 업은. 칭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말을 아래로 하는 건 비난하는 거구나. 콜다운, 여기 나오네요. 크리티사이즈,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듯이, 비평하는 건 뭐예요? 비난하는 거고. 블레임, 얘는 구어적인 말로 비난하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비, 투, 블레임. 원래는 얘가 투미 블레임인데 능동 형태의 수동의로 쓰이는 겁니다. 블레임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의미죠. 비난받아 마땅하다. 센셔, 권위 있게 맹렬히 비난하다. 뭐 센서는 검열하다고.